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백신들 이제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미국, 특히 뉴욕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연령도 많이 내려갔고, 또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60%가 넘게 맞았다고 하죠, 뉴욕시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잘못 봤나 봐요. 네.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그럼요. 하는데 네. 한국이라든지 여전히 다른 국가, 일본도 그렇고 백신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죠. 백신을 지금 못 맞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뭐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딜레이가 되고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백신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어디로? 네. 백신이 많은 곳으로. 많은 곳으로. 네. 미국으로?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요. 이스라엘도 지금 백신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진짜 가고. 진짜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뭐 백신하고 베케이션 뭐 합쳐가지고 뭐 백시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여행 이제 안맘리에 네. 네. 뭐 가족들이 머물거나 뭐 연구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곳으로 가셔서 백신을 여행 가셨다가 맞고 오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알래스카에서요 네. 6월부터 백신 여행을 도입하겠다. 아예 이런 그냥 얘기를. 대놓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와라. 네. 알래스카. 네. 앵커리지, 그리고 주노, 캐치칸, 페어뱅크스 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네 군데에서요. 네. 입출국하는 관광객에 한해서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이미 지난 4월 15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이것을 실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끌어들이기에는 최고 아닙니까? 그 그렇죠. 정도면? 그렇죠. 네. 다 가져와, 알래스카. 안 그래도. 그렇죠. 알래스카 여행. 자기네 나라에서 막기 힘드니까. 그럼요. 여행 갈 겸 백신까지 그렇죠. 맞는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죠. 지금 사실 이 여행자로서 와서 백신을 맞는 것이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일단 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LA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오신다고 해요. 한국 분들도 그래서 오셔서 맞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월 1일부터 앵커리지, 주노, 캐치칸, 페어뱅크스 공항 이렇게 또 여름철은 그 또 알래스카가 그럼요. 최적의 또 알래스카가 관광지죠. 또 그렇죠. 네. 알래스카 주 정부에서요 이미 모든 주민이 맞을 약품을 다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재고들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여행업을 좀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화이자랑 모더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맞을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제약사 제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이 문제가 네. 미국이 지금 뭐 백신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남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백신도 근데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몇 억 개를 몇 천 개를 몇억 개를 지금 버리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는 또 주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준다는 것도 애매하고 미국이 지금 이게 백신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쉬쉬하고 있죠. 네, 누구한테 그렇게 쉬쉬했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빙. 네, 그래서 미국도 이렇지만 유럽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진행 중이에요. 유럽의 백신 관광이 지금 이제 열풍이 여기도 불고 있는데 네.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에서는 러시아 백신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네, 러시아 가서 여행도 즐기고 백신도 맞고 뭐 이러라는 거죠. 패키지 상품이 여러 개가 있대요. 네. 이 중에서 2,999유로짜리가 있는데 네. 러시아 안에 있는 리조트에서 22일 동안 지내면서 두 차례 백신을 맞는 그런 패키지래요. 아, 그러니까 두 차례 맞아야 되니까 기간이 길군요. 네네, 22일로 네. 해서. 그 정해진 리조트에 머물면서. 여기서 맞게 될 제품은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이라고 이게 러시아 만드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탈리아 그리고 뭐 세르비아 백신 관광 상품도 있대요. 그다음에 몰디브, 인도양의 대표적인 휴양지 몰디브에서도 여행의 수요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무료 백신을 또 제공할 예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 검토 중이지 확정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알래스카의 경우는 6월 확정인 거예요. 그렇군요. 알래스카.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주들도 그런 상품들 내놓겠어요. 그럴 수 있어. 여행을 조금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백신 관광이 아니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미국까지 뭐 아무나 올 수 있나. 그렇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남미에서도 좀 부자들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까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백신 좀 많이 맞았으면 좋겠고 백신을 맞더라도 일단 한국의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고 또 가면 또 자가격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좀 어려움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도 뭐 백신 관광이라도 해서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으면은 좀 집단 면역이 빨리빨리 형성돼서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는 뭐 소외감이 들기도 하지만 좀 그런 면이 명암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 빨리 맞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